안녕하십니까. 영주방송의 조기호입니다. 영주방송은 영주 시민 여러분들의 여론을 대변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방송입니다. 아, 오늘은 아주 흐뭇한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뒤에 철단선 갔다가 오늘 어디 좀 나가려고 철단선에서 막 내려왔는데 메일을 보니까 20대 국회의원 무소속 예비후보 권영찬 후보님께서 저희에게 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기자회견문이라고 이렇게 두 장의 기자회견문이 왔습니다. 기자회견문이 왔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20대 국회 출마 포기를 선언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아유. 제가 일전에 또 만평한 것은 3파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점잖은 내용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분도 아니고 지역에 잘 아시는 선배님분이니까 제가 확인 전화를 드렸어요. 처음에 전화가 안 통해졌는데 나중에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아, 그래서 정말 점잖으신 모습이라고 존경스럽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아, 시종 말씀하시대요. 아, 지금 새누리당 경선이 좀 이래 돼가지고 왔는데, 최계일 후보가 지금 단일 후보가 돼 있는데, 권 후보님께서, 권영찬 후보님께서 최계일 후보를 불렀답니다. 불러가지고, 아, 지금 내가 계속 할 게 아니라, 후배인, 믿음직한 후배인, 네, 최교일 후보가 영주 문경 예천을 아울러서 잘 통화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잘 받으셨는 것 같습니다. 자부간 그래서 저는 지역의 어른으로서 정말 점잖은 행동이라고 저는 거의 감격의 수준으로 존경을 표했습니다. 정말 권영창 선배님, 후보님 존경합니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 흐뭇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오늘 방송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래 20일 날 아침에 봉현면 유전리에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현장 취재를 해서 방송을 드린 바 있습니다. 드린 바 있는데 어저께 SNS상에서 올라오는 거 보니까 영주시에서 그것을 보류했다 그랬는데 거기에 SNS상에서 올라온 내용들은 뭐 어떻게 뭐 잘 보면은 좋은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은 뭐 제가 보도를 한 것은 주제의 개념으로 보도를 한 것은 아니니까 아 영주시를 그렇게 나쁘게 폄하해서도 안 되고 영주시에서도 지역 발전이라든가 지역의 이름을 택해서 보류하고 또 검토를 하고 하는 거니까 아, 봉현 주민들께서는 그것을 주적의 개념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영주의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같이 저는 시에서 일을 했습니다만은 같은 그 지역 안정 차원의 업무를 같이 해본 분으로서 아, 상당히 우리 지역에 이로운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 안정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물론 뚜렷한 관을 갖고 계시겠지만은 특히 부시장님은 지역 안정에 대해서 많은 그런 일을 하셨고 또 굉장히 중심, 기준이 확실한 부신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예, 봉현 주민들께서는 영주시에서 사려 깊은 행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주제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권영창 예비후보께서
이번 출마를 포기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기자회견 내용을 지금 보내드린 겁니다. 예. 영주방송은 영주 시민 여러분들의 여론을 대변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방송입니다. 현장감도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